25번 한번 볼게요. In the figure shown, US UTR line segments show length to. 자, US랑 UT가 length to 짜리라고 합니다. line segment는 그냥 선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TUS, 일단 measure of TUS 60. 자, 여기에 각도가 60도라는 설명이 들어있네요. And then our TRN SRI 1/6 of a circle of radius to 1/6 그러면은 이제 6분의 1이죠? So of a circle이니까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circle이 있어가지고 네. 6분의 1이니까 60도 되지 않겠어요? 그 원의 6분의 1인데. 그러면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 봅시다. 여기도 2가 되는 걸로요. 이게 이제 with radius 2죠. 여기가 센터면 이게 radius라서 radius가 2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What is the area of region shown? 그랬습니다. 보여준 영역이 뭐냐? 바로 이거죠. 이거. 예, 여기가 바로 이분이 보여준 영역. 화살촉의 모양을 닮았군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를 만약에 쌤이 P, Q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equilateral triangle이죠. equilateral triangle 정삼각형이란 얘기야. 자, 한국말로 정삼각형. 그렇게 되면은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스퀘어잖아.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겠죠? Then one side length is 4. 4라고 하고요. 4 루트 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넓이가 그렇단 얘기죠. 그건 equilateral의 넓이고, 난 여길 빼야 될 걸.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 60과 60, 자, 여기를 더하면 120어치에 해당하는 원을 빼줘야 되는 거겠지? 자, 원의 넓이 공식 무엇이더라? 파이 r 스퀘어죠. 파, radius가 2니까 4파이인데, 거기에 360에 120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써줘가지고, 3분의 4파이로, 계산을 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뺀다 이거죠. 그래서 4 루트 3에서 3분의 4 파이를 subtraction 해주면 누가 있지? 이 사람. 네, number B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좀 뭐가 중요하냐면 arc TR SR 그랬죠? 여기 TR arc 그다음에 SR arc 여기 이치 각각 1/6 of a circle with radius 2. 그래서 반지름 2짜리 원의 6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요 말이 되게 괜찮은 힌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